아 이거 또 약간 좀 낯선 분이랑 듀오하고 싶다. 마디하다가 만난 인연이랄까. 여러분들 아무리 이게 저희가 아케이드에서 만났지만 이런 게임을 경쟁전처럼 해야 됩니다. 항상 게임을 실전처럼 매사에 열심히 해라. 저희 부친께서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뭔가 유리하고 뭔가 이길 것 같고 뭐해 저리가! 거점을 이제 다 먹은 순간 이때 방심을 하면 안 돼. 방심하지 마라. 오늘 근데 이래 말을 많이 하는데 애들이 반응을 안 해주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게임에 임하는 자세가부터 틀려 먹었습니다. 저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난 지금 마이크를 쓰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지금. 주여 우리 어린 양들 이렇게 지금 아케이드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양들이 저로 말미암아 이 경쟁전에서 높은 점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멘! 믿습니까? 목요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 헌금을 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계좌번호 지난해 11049. 수고했어 어린 양들. 아멘. 잭 로우드님 혹시 마이크 쓰세요? 예. 어디 지역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아니 뭔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부산 사신 거 아니죠?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병줄기라. 이거 다음에 에임이 상당히 아프다는 점. 오케이. 나이스. 예, 나이스 누나. 누나가 맞나 이거? 혹시 몇 살이세요? 저는 나이 좀 많은데 저 서른 살인데요. 저 27인데요. 야 이거 세상 풍파를 많이 겪으셨나 이거? 뭐라고요? 잭로드님 혹시 지금 이거 좀 너무 야심한 시각에 이거 안 주무시고 아 예.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하는 거라서. 야 맥주 뭐 드시는데요? 버드와이저 미만 잡. 먹을 줄 아시네 이거. 제가 제일 그 맨날 그 저도 이제 퇴근하고 한 잔씩 하거든요. 버드와이저 한번 던져볼까? 이제 강벽이 되어라. 안 보여. 예? 안 보여. 아까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안 보여. 위도우님 이런 작은 방벽으로는 당신을 가릴 수 없답니다. 나란 남자. 제가 딱 이 소개팅이나 이런 데 나가면 딱 하는 멘트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다 썼습니다. 미니조기네. 아 잘한다 잘해. 와 너무 지린다 나. 예 자기 업계. 수고하셨어요. 네. 즐게 마실게요. 잘 있게 작은 새. 나의 가니메데스 재밌었다오. 아 이 새. 우리 작은 새 왜 나를 지금 스토킹하나? 따라다니지 마세요. 올해 말부터 지금 스토킹법 강화가 되는 거 모르나? 수갑 차고 싶나? 아 조용. 작은 파츠요. 아 파츠를 어떻게 만드나 이거. 작은 새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겠네. 아 힐러 유저라 가지고. 힐러 유저가 파츠를 못 먹는다는 것은 선입견인걸. 왜 그런 약한 소리 하는 거야? 삑삑삑삑. 아니 방벽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맞을 때 쳐맞고 안 때릴 때 들고 이러는데 이제. 근데 밀지 마. 나 60%인데. 아 작은 새요. 쭉. 네. 공주 나이스. 작은 새 혹시 나와 함께 하겠는가? 어 좋아. 새벽에 심심했는데. 어 알겠어. 님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아 이거 전라도 이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거기는 이제 커플끼리 가잖아. 혼자도 많이 가죠? 여자친구 없어요? 네. 미안해요. 우드님은요? 전 있죠.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이 남자친구인데. 이거 낯선 남자와의 이 새벽에 오버치. 어? 한 30대인데 없으면. 아 저는 이제 그 이혼주입니다. 결혼은 안 해도 되는데 연애는 해도 예. 괜찮지 않나?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자. 야타할래. 야타? 야타! 나이가 보이네요. 작은 새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이거 나중에 이거 이메일 날라온다. 이라님 왜 제 여자친구한테 작은 새라 부르면서 히덕거리면서 방송을 하시죠? 고소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예. 작은 새는 취소하고요. 앞으로 이제 조류라고 하겠습니다. 조류요? 조류라는 뜻은 이제 그거죠. 흐르는 것, 바다. 오케이. 딜러 중에는 제일 자신 있는 것. 솔저? 야 솔저 개한타야. 큰일났다. 솔저로 갑시다. 저를 믿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뭐 좀 보이나? 좀 보이나 저기? 그려.
제발 나이스! 할 수 있다 작은 새여! 우리의 나와. 위대한 조류여! 예! 뭐 기회는 언제든지 또 있으니까 공을 또 다시 한번 차곡차곡 쌓아보아요. 2층을 먹어. 아 맞지, 2층이 제일 중요하지. 혹시 티어가 어디세요? 저 힐러는 다이아인데 힐러는요? 골드 나오던데요? 사라 진전 난 가본 적이 없는데 이거. 예. 히벤. 오, 이거 가능성 있다. 이번에 제발 신이시여. 얍. 과연. 예, 맥주. 맥주는 티네 좋아한다야. 아니 이거 뭐야? 저... 아니 뽕을 안 받고 한다고. 근데 야 에임 좋은데? 이제 뭐하지? 목적을 잃은 이번엔 니네 팥쥐 먹는 예. 걸로 해봐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해줘. 수수께끼 하니까 아이스께끼 먹고 싶네. 집에 그거 있는데 슈퍼콤 민트초코만. 손흥민 민초 좋아하시는구나. 맛잘알이네. 네. 아 민트초코 이거 좋은 점이 한 개가 있어요. 제가 이게 맛을 떠나서 또 좋아하는 점이 있거든요. 시원해서? 치약 맛이잖아. 먹고 나면 양치를 안 해도 돼. 더러워. 뭐야. 아 야 뭐야 이거. 이거 다 나간 애들. 탈의는 하면 안 돼. 탈이 날려요. 바로 돌리면 다시 파리 들어가지 않나? 파리가 들어간다고요? 혹시 입 벌리고 계신가요? 네, 입이 좀 커가지고. 네. 요즘에 이런 좀 유머러스한 남자들이 좀 인기가 많다더라고. 그죠. 맞죠. 잘생긴 건 이게 뭐 오래 안 가? 아니요. 잘생긴 건 오래 가죠. 옆에서 코 고는 것만 보아도 정 떨어지는데. 뭐 잘생긴 배우 누가 있어? 뭐 일단은 제가 좀 많이 닮았다고 하는 거는 뭐... 서준? 혼났네. 아무튼 박서준은 코고라도 잘생겼잖아요. 코만 고는 게 아니라 막 입에서 옆에서 침이 질질 새면서 막 눈곱이 껴있고 머리는 막 떡져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요. 네. 그런 사람이 내 옆에서 자고 있다? 혹시 코털이 삐져나왔다니까요. 아니 닮았다면서요 왜. 네. 예. 아 그니까 뭐 좀 뭐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잭 로우드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내 한마디 조언을 하겠는데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간이고 쓰리고 다 빼주다가 이거 폐가망신합니다. 조심하세요. 남자친구 안 잘생겼다 하시잖아요. 예. 생존! 왜 웃으시죠? 지금 아군의 죽음을 지금 조롱하시나요? 아 취해가지고. 아니 저 위독 때문에 미치겠네. 위독이요. 그냥 견제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아니 초월을 제가 쓰라고. 홍범하면 초월도 꿀지 않나? 200짜리들은 와 아니 절대 안 쓰네. 야 자네 줄 수 있나? 주세요 주세요. 많이 졸리세요? 제 한 땀만 땅 모은 뽕이. 와 아니 나 뭐야 이거 무신이야 뭐야? 아 커피. 잘 쏘네. 아이스. 와... 과연? 이거는 팟지 안 주면은 오버워치 본사 찾아가야 된다. 서로 뽕을 줬을 때는 못 먹고 그만큼 대단한 건가 개인 기량이. 혼자서도 잘한다. 아무래도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오케이. 혹시 안 주무시나요? 이거 맥주 다 마시고 자려고요. 아니 근데 어째 안주를 예? 안 먹고 먹지? 안주를 누가 안 주던가요? 너의 입술이 안 주니까. 그냥 잠깐 그룹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야 루시 원래 저런 게 있었나? 패치됐나? 원래 있었는데? 루시 난 처음 보는데. 오 신기하다 야 나 처음 본다. 그게 본 게예요? 예. 그럼 그럴 수 있지. 꺼져 라인필 방벽 깨버려 그냥. 존나 깨는 중. 나이스 존나 깨버려. 하지 막는 중 드시는 중. 나이스 먹고자. 먹고자님 혹시 고자신가요? 저는 이미 달린 게 없는데.
아니 먹고자님한테 여쭤봤는데 예. 이것이 바로 20대 후반의 드립인가? 아 30대는 못 따라가지. 어 이거 팟찌 조금 제가 제 거죠. 네. 한 번도 안 죽었는데 한 번도 아. 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해야죠. 에임을 보세요. 에임을 어? 에임 7이죠. 어, 핵이다 핵 핵이다 네. 친구 7인다 7이요. 터치기어 69% 됐고 엇 아 뭐 저분이 근데 저를 알까요? 내가 봤을 때 모릅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안다. 아 공주 동네를 보니까 진짜 나 오줌 마렵다. 큰일 났다. 네, 화장실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이게 에이 하겠습니다. 엇 덧골인 오 굿굿굿 아! 이! 아까 뻘 다 잡았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어 대달소 맛있어요. 아 잘 드세요. 네 그 다음에 한 게임 합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구독 눌렀어? 뿌